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높은 산으로 산행을 계획했다가 조금 낮은 산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 이곳에서 보내며 어떤 산야초가 여러분과 저의 눈을 즐겁게 해줄지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산야초는 도라지입니다. 산도라지 만나기가 정말 좀처럼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싹대가 보인다는 거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마른 싹대는 뻐꾹채입니다. 뻐꾹채. 뻐꾹채도 뿌리는 지치와 거의 같으지만은 약성은 또 다르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산야초는 도라지와 그 외에 지치, 그리고 운이 닿는다면 지난번처럼 산삼도 만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다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또 도라지 싹대가 보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마른 싹대가 있다는 거. 파란 잎의 도라지 싹대를 찾는 것보다 더 스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해보신 분들만이 느끼는 감정이죠. 오, 여기도 있네요.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와, 지치 싹대가 며칠 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부 누렇게, 아니, 바짝 메마른 싹대로 변해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하얀 은단알 같은 씨앗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데는 충분하게 퍼뜨릴 것 같아요. 그것도 이곳에서만 떨어지지 않게 제가 채취를 해서 주변 자락으로 이렇게 많이 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걷어서 전부 주변 자락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자신들이 떨어뜨리는 것보단 좀더 멀리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쑥부쟁이 종류의 꽃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있네요. 아, 잎은 전부 거의 다 낙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니, 아, 눈길이 가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흔하디흔한 꽃이었는데, 이제 보니 새삼스럽게 예뻐 보이네요. 며칠 전만 해도 새파란 잎을 자랑하던 시오들이 자주색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시오들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또 겨울을 맞이한 지치가 보이고 있죠. 새하얀 은단알을 갖고 다음 세대를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풀은 자주쓴풀입니다. 용담과의 식물로 이 계절에 특히 자주 보이는 꽃이죠. 작지만 아주 예쁜 꽃을 갖고 있는 자주쓴풀. 자, 아직 이렇게 꽃봉오리가 여러 개씩 달린 것을 보니 좀더 시간이 흘러야 이 월동 준비를 하겠죠. 이 식물은 2회살이 식물로 올가을에 새싹이 나고 내년에 또 꽃이 피겠죠. 그렇게 해서 해를 바뀌면서 2회살이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이 물은 옹달샘으로 정말 아주 깨끗해 보이는 일급수 같아요. 근데 흐르는 것은 땅속으로 어느 정도는 흐르되 내려가는 골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다는 거. 모든 산짐승들, 산새와 그 외에 고라니, 멧돼지 등이 와서 갈증을 풀어주는 아주 요긴한 장소 같아요.
이 가뭄 속에서도 이렇게 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아주 신기한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거의 산 정상 부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마르지도 않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멀리에, 아이고, 누런 입장이 마치 산처럼 보여가지고 다가왔더니 아쉬워라. 작약입니다, 작약. 홍작약입니다. 많이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또저 산나무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야, 아직도 이렇게 짱짱하니 죽대를 세우고 파란 잎을 갖고 있는 지치도 있네요. 저 옆에도 또 지치가 있는데 저것은 벌써 다 사그러진 잎장을 갖고 있는데 이 지치만 유독 이렇게 짱짱한 죽대를 갖고 서 있습니다. 야, 저 앞에 홀로 아주 활짝 핀 노란 잎장을 보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카메라는 거의 다 와서 켰습니다. 역시 아니네요. 아직도 이렇게 활짝 핀 황자열심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지만은 그래도 옛날엔 이맘때도 빨간 딸이 달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기대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또 계곡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와, 노랗게 황절로 물든 삽주입니다, 삽주. 묵은 뿌리는 창출이라고 하고, 햇덩이 뿌리는 배출이라고 하는 사냐초. 위장에 정말 좋은 사냐초가 이 삽주의 뿌리인 배출과 창출인데, 그 옛날엔 정말 가는 곳곳이 발에 걸리는 것이 이 삽주였는데, 요즘은 정말 보기가 힘든 것도 이 삽주가 아닌가 싶어요. 봄철엔 정말 나물의 황제라고 할 정도로 맛이 좋고 영양가도 높은 봄나물이며 산나물이기도 하죠. 자, 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합니다. 와, 오늘 이 버섯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인지 저도 처음 보는 버섯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식용버섯은 식용버섯 같은데, 자, 보세요. 뽕나무버섯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턱받이와 버섯의 대까지도 뽕나무버섯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버섯 가시 윗면에는 뽕나무버섯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버섯도 우리 버섯 박사님인 원검객 버섯 박사님께 자문을 얻어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버섯 윗면과 밑면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주변 자락을 보니 또 이렇게 이 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도 있고요. 자, 보세요. 그죠? 야, 이거 신기합니다. 지금 11월 3일인데 이렇게 황금빛 버섯이 나온다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버섯의 대는 마치 뽕나무의 버섯과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11월 3일인데 이렇게 황금빛 버섯이 나온다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버섯의 대는 마치 뽕나무 버섯과 거의 흡사하네요. 기둥의 색깔도 그렇고 턱받이도 그렇고 땅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버섯 갓 윗면은 노란 다발버섯과 비슷하지만 노란 다발버섯은 아니지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직도 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솔채꽃입니다. 솔채꽃. 야,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예쁜
보랏빛이 참잘 어울리는 꽃이죠. 이 늦가을에 이 꽃을 볼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내린다는 비 소식은 결국 비는 아직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날씨만 찌뿌둥하게 흐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덕분에 조금 더 산행을 길게 하면서 더군다나 오늘 뜻하지도 않은 아주 희한한 버섯까지 만나는 좋은 산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